뭐한가? 못 만들어요. 뭐? 어, 못 만들어요. 정리하고 들어갈 참인데 또 일을 만든 옥순 씨. 아, 근데 어깨 아픈데? 일 많이 하고. 엄마가 할게. 물 더 해야 되겠다. 물? 그때보다 더 해야 되겠어? 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서 써야지. 힘들게 뭐 하네. 이거 하는 건 차라리 다른 거라지. 쉬든지. 언니 맨 일거를 줄게. 우리 아들 힘들지. 행여 팔에 무리가 올까. 어머니는 그것이 걱정. 어릴 때 사고 나서 원래 어른은 잡는데 어릴 때 사고 나가지고 이제 왼손으로 이제 쓰게 됐죠. 젓가락질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를. 아, 저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제가 이제 떨어졌어요. 낙떨어지 같은 데로 이제 한두 팔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다 살아났죠. 그거 사고 나고 엄마가 엄청 고생하셨죠. 마음도 많이 아프셨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저 거의 1년 입원할 때 어머니가 병간을 해줬으니까. 아가서 무슨 주냐? 이거? 응? 어, 일 안 했는데? 뭐요? 일 안 했는데, 일 안 했는데 일당 줘서 아들이. 아, 일당 매일 받아요? 그럼 받아야지. 얼마요? 5만 원.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살림집으로 퇴근을 한다. 그런데 주부로는 다시 출근. 온종일 동동거리며 바삐 사는데 남편은 느긋하게 마실을 다녀왔단다. 숙을 한번 갖다 열어주셔. 앞만 봐도 나랑은 정반대인 사람. 반백년을 함께 살면서 속 끓인 적도 많았지만 아들, 딸을 6이나 얻었으니 자식 복은 있는 셈. 첫째 딸 강선아, 응? 둘째 딸 강인순, 응? 셋째 어디 있어? 셋째 딸 강미선, 응. 넷째 딸 강미진, 응. 다섯째 강미예, 응. 그리고 또 우리 아들 6번째 강수범. 아들을 안 낳아도 되는데 내가 아들 안 낳으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아들 낳는다고 다 낳았고 낳았지. 니씨 다섯 낳아놓고 아들 낳아버렸지. 그랬어. 아, 자존심 상해서? 응. 아들 낳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을게. 아, 남들 다 낳으니까? 네, 그랬어요. 지금이야 아들, 딸 구별이 없다지만 그 시절엔 달랐다. 23세 시집 와서 이듬해 큰딸 선아를 낳고 줄줄이 딸만 낳다가 오기로 낳은 여섯째가 막둥이 수범이다. 그런 아들이 열아홉 한창 때 생사를 오갔으니 심장이 녹아내린다는 말 뜻을 그때 알게 됐다. 이들 나와? 응. 너 씻고 나올래? 아니, 뭐니? 너 운동하려고 씻고 운동할래? 운동하고 씻을래? 나 운동하고 씻었지. 아무리 고단해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 말하자면 재활치료다. 오토바이 사고로 가장 크게 다친 곳은 오른팔이었다. 신경이 세 개나 끊어졌고 쇄골이 으스러져 복원수술만 5번을 받았다. 이게 원래 여기까지 다녔는데 오른팔이 이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밖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낫진 않았지만 이만큼 좋아진 것도 기적 같은 일이다. 그때 진짜 용서죠. 이게 오른팔 다쳤을 때는 예, 아예 안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른팔이. 이제 근데 병실에 제가 죽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돌렸어요. 의사가
너무 더워라고. 어떻게 했냐고. 아니 내가 살라면 해야지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독하게 마음 먹고 고기 잡고 요리하고 치열하게 하루